우리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 우리 이은실, 김명수 본부장님 산하에서 경인탑에서 일하고 있는 사료누즈 마스터 이오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초사업 설명회를 강의할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거 되게 오래전에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때는 40대였고 제가 처음 살 제가 마스크를 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갖고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빼고 할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저는 보험회사를 2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부생명을 20년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리더를 했어요. 리더를 해서 제가 여기 이제 야유회로 짚라인을 타러 갔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잘 나간 때였어요. 제가 한 리크루팅 한 30명 정도 해서 제가 엄청 잘 나가고 사진도 너무 예쁘죠. 지금하고 너무 틀리죠. 뽀샵을 좀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애터미를 한 지 한 4년 차? 근데 처음에는 부업으로 했어요. 부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애터미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리크루팅을 그때는 30명을 했지만 지금은 100명을 만드는 게 제 꿈이자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는 부업으로 했어요. 보험하고 같이 부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애터미에서 꼭 제 목표가 임페리얼이에요.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꼭 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고 이렇게 꼭 되고자 즉 그때보다도 더 멋지고 화려하게 성공하고자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제의 저성장, 왜 이렇게 떨리지? 낯선 곳에서 너무 떨리네요. 경제 저성장, 고령화 사회, 일자리 문제, 라이프스타일 변화, 경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 요즘에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으시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애터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 무디스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현재 G20 국가는 -0.5%인데요. 저희 한국은 1.4%에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0.2%로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급여 생활자들 보면은 3일은 재택근무하고 3일은 회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과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줌 수업을 하고 가서 과제만 또 이제 검사만 맞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좀 이제 완만해서 조금 또 학교를 다 가나 했더니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월요일부터 또 3일 수업하고 이틀 집에서 하고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만 아주 나홀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진짜 항공, 여행, 숙박, 제가 하던 보험, 금융 막 이런 것이 진짜 아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유통만 진짜 나흘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을 저희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2015년도에 한 1,500개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진짜 기획에서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꽉 나올 때까지 그거를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운동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제품으로 나오는 그게 돼 있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보면 치킨 튀기는 로봇 진짜 밀가루 반죽부터 해갖고 먼지 이게
튀겨서 완제품까지 딱 만들어내는데 맛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숍이 엄청 많잖아요. 바리스타들 로봇이 이렇게 다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해지고 있는 로봇이 진짜 우리가 인건비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제 로봇이 하면은 일자리 또 창출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란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좀 어렵죠. 그래서 플랫폼은 판매자, 구매자 양쪽이 시간과 공간에 이 하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가 삶을 보면은 한 30년 정도, 25년에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기술 발달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에 인간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걸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정말 돈 없이 맞이하는 재앙은 진짜 재앙이죠. 우리가 오래 살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류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인 빈곤율이 우리 한국이 정말 국가 평균의 약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진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일본에서는 이런 노인들을 또 하류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령화 시대잖아요. 노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진짜 수입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고 이러신 분들을 잠재적 하류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진짜 이렇게 애터미를 하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잠재적 하류 노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들 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딱 보았더니 7억 정도는 노후가 필요해요. 저도 보험회사 다닐 때는 연금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억이 필요한데 조사를 해봤더니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복수 응답이 뭐예요? 다 하고 싶죠.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해도 반퇴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50명, 그러니까 10명, 50대 이상이 10명 중에 9명은 정말 다시 일할 의욕이 있다고 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0년간 이제 국민연금을 평균 수령해 보면 한 88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것도 뭐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은 나이에도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죽기 전까지 일하는 사람을 가로노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애터미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죽기까지 하는 걸까요?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여러 나라를 다 파트너를 두고 즐겁게 하는 게 우리 애터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가로노인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는 이제 100세 시대를 보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우리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상황의 변화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고요. 봐봐요. 예전에도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더 심각하게 또 괜찮을 만 하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지금 우리는 처음 초창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지금 뭐 총장님이나 뭐 저기 크라운 마스터나 임페리얼 마스터는 뭐 이렇게 위기가 와도 자동으로 돈이 팡팡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득이 노동소득. 이제 정신적인 소득을 질환으로 인해서 소득을 전문적인 뭐 노동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소득, 전문 뭐 의사분들도 보면은 내 몸이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지 그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암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있어도 내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은 돈이 스톱돼요, 스톱. 그리고 자본소득에는 금융소득하고 시스템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은 뭐예요? 내 돈이 많아서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거. 그리고 시스템소득은 돈이 열리는 나무.
우리 애터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소득에서 알아보려고 하면은 지금 부동산, 돈이 많아서 임대료를 받아먹는 이것도 시스템 소득이고요. 인쇄소득, 인쇄소득은 우리가 이제 책을 내서 인쇄 소득 받는 거고요. 돈이 많아서 은행에 놓고 이자 소득 받는 것도 시스템 소득이고요. 음원 소득도 이제 시스템 소득이고요. 블로거나 유튜브. 이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이 받는 거고, 하지만 저희 서민들도 또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터미는 처음에는 문물관을 통한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그 다음에는 온라인 모바일, 지금은 뭐예요? 플랫폼 사업자, AI, 빅데이터, VR, AR, 4차 산업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통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어떻게 돼요? 공급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한테 하지만 우리 직접 유통은 어때요? 구조가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 매출 규모를 보면 14조, 그리고 방문 판매는 2만여 개사, 다단계는 130개가 있는데 우리 이마트가 지금 19조예요. 직접 판매잖아요. 이제 지금 조금만 가면은 직접 판매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 사업 자 수는 130개, 그리고 시장 매출에는 한 5조. 2008년부터 2015년도를 보면은 정말 다단계 판매업이 급성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2018년부터는 이제 완만하게 5조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한국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에 이어 미국에 이어 현재 3위. 한국도 대단하게 빠르게 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애터미를 보면은 아메이에서 지금 현재 10조 800억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10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 아메이를 따라잡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보면 11위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11위, 여기 나머지 기업들이 다 50년이 넘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우리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장률을 보면 10년 애터미 매출 현황이 2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43배, 그리고 글로벌 유통까지 하면 64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글로벌 유통으로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원래 17개국이었는데 올해까지는 22개국. 진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기까지 키르기스탄 말도 진짜 어려운 나라도 엄청 많네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억 불 스타트업을 수상하시고, 그리고 2020년에는 브랜드 탑 수상. 브랜드가 최고죠. 2020년에 1.9억 불 수출을 하고 있고요. 누적 수출이 6억 7천만 불. 발음도 잘 안 돼요.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선택 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는, 경영자 마인드를 알아야 되는데, 뭐 도덕성은 뭐 어떻게 괜찮은지, 뭐 이상하게 야로를 쓰지는 않는지, 뭐 진짜 사업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지. 자발적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지 우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가 있는지. 이것도 다른 타회사도 보면은 보상 체계가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뭐예요? 회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고요.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이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회장님이 부르짖는 정성상약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정직하고 선함은 최고의 전략이다. 이거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진짜 정직하고 선함은 최고의 전략이에요. 순간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파트너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길게 가면 다 들통나서 다 떠나요. 무너지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왜 해요? 이거를 경제적으로부터 우리가 안정돼야 되고 또 부재경영이죠. 부재경영을 하려면은 탄탄하게 가야지 이걸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야지 부재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선살량이 우리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성공. 회사가 제1의 경영 목표가 뭐예요? 고객의 성공이에요. 진짜 멋지죠.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방 성장의 문화, 그리고 나눔의 문화. 이 100억 기부는 생소맘들 100억 기부 하셨잖아요. 저희 회장님이 진짜 기부를 하는데 항상 지속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저희들도 저도 이렇게 이거를 보면 기부를 많이 못하고 사는데 저도 뭐 지금 현재는 만 원, 2만 원, 뭐 많아봤자 5만 원. 근데 저도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사는 게 저 목표입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뭐 여기 뭐 나눔이 이제 계속 쭉쭉 있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누적매 상위 5개 품목 중에 이렇게 보면 1조원 돌파하는데 여기서 저기 어떤 상품이 정말 들어가 있나 보면은 당연히 면역에 좋은 1위가 해무임, 2위는 구초 화장품이라고도 하죠. 에슬루트 스킨케어, 그리고 3위는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인, 4위는 유산균, 5위는 치약. 그래서 이렇게 6년 연속이고 해무임은 화장품 매출 2위가 에슬루트, 3위가 더페인, 유산균, 치약.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요거는 보면 같은 동종의 상품이 이제 공정거래에서 봤는데 또 몇 개가 링크되어 있어요? 네 개가 링크되어 있어요. 정말 멋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회사를 보면 우리 해모임이 정말 30포에서 48포, 54포, 60포.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다 미리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가격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브닝 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용량은 늘어났으나 가격은 똑같고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은 늘어났으나 또 여기는 진짜 주요 성분까지 한 3개가 더 플러스가 되면서도 가격은 똑같아요. 정말 멋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보면 0.19%인데 이거는 3개월 동안 내가 쓰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쓰고 조금 남았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반품을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저도 반품했는데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5배송도 포함된 겁니다. 그럼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멋진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하고 있죠. 국내에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358명. 그리고 소비자 중심 마케팅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비율은 저희 회사만 보면은 다른 회사는 뭐 볼 필요도 없고 86.33%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 수당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니는 물건 좋으니까 나는 써. 이게 뭐예요?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저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약 1,400만 명 이상 회원이 가입돼 있고 2020년에는 1,400만 명, 순수 글로벌 회원 수는 630만 명, 그리고 중국 회원 수가 약 420만 명, 지금 현재 1,400만 명. 현재는 또 더 무지무지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2019년에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이거 상을 또 수상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다단계는 엄두도 못 냈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를 뭐 잡을 거 없나 생각을 했는데 잡을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이런 데만 되는 건데 저희 다단계가 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여기 2년마다 이거를 하는데 또 받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은 보면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를 해서 애용자로 변해서 그리고 후원 수당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팔려고 하면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팔려고 하면 그건 장사꾼이에요.
다 내가 먹어보고 신상품이 나오면 내가 먼저 써보고 먹어보고 아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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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의 특징과 강점을 보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3대 상속이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보면 제가 보험을 하면서 잠깐 제가 허벌라이프 얘기를 해도 되나? 어쨌든 그게 잠깐 다단계를 봤는데 저희 고객이 한 1,500만 원 정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거긴 유지비가 있어요. 뭐한 달에 정확하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만 원치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50만 원치 매달 구입을 해야지 뭔가 유지를 해야지 그 돈을 상속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안 하면 거기는 그렇다고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치약 칫솔이 아니에요. 치약 칫솔이 아니고 뭐 건강식품, 뭐 다이어트 식품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저는 진짜 애터미가 너무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구조고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업마케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잠깐 보니까 수입을 발표할 때 우리는 그냥 수입이 한 개가 딱 들어오잖아요. 직급수당, 후원수당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한국에서 일을 했어요. 이거 100만 원이에요. 근데 미국에 내 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요. 내 파트너잖아요. 제 수입은 한국 100만 원, 글로벌 미국에서 100달러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업마케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멋진 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 상한선. 다른 데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후원수당이 상한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3세 상속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수당이 있어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이제 세일즈 마스터부터 좌우에 250, 우측에 250 하면 이 점수제가 있는데 30만 3,015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166배. 166배를 받아야 되는데 20배밖에 점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박 하우 요거 아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세일즈 마스터는 예를 들어서 250, 250 하면은 15일, 15일이니까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수 있고요.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사령도지 마스터. 그리고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까지 가는데요. 여기 딱 보면은 20%가 직급수당으로 나오는데 10%를 세일즈 마스터에 딱 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5%, 2%, 1.2, 1%, 0.5, 0.3%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사업자를 배려하는 수당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직급이 예를 들어서 스타 마스터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기 사륜마 각각 양쪽에 두 명씩 가면 되고요. 로얄마스터라면 스타마스터 양쪽에 두 명, 두 명, 두 명, 두명 가면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일즈마스터부터 샤론부터 임페리얼까지 갔을 때 13억 6,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팀장 됐을 때 1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10년에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느려서 잘 못해서 20년 정도 받는다 해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니십니까? 저는 제가 딱 영업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보험 영업을 오래 했는데 하나 진리는 알고 있어요. 성실하게 끈기 있게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뭐 능력이 뛰어나서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일찍 시작을 해갖고 보험을 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됐는데 수입이 1,000만 원이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쭉쭉쭉쭉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씁쓸해해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진짜 길게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다들 성공에 그 자리에 가 있을 거,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세 번째로 사업은 애터미가 그래. 사업하기도 좋고 회사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부업가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부업가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우리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성공자들 대부분 들어보셨죠. 다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10년 동안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졌으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 똑같이 해요. 뭐 녹음이나 한 것 같이. 근데 저도 4년 동안 달려와 보니까 저도 세미나를 할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했잖아요. 저 여기 1년 동안 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거는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요거 빠지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부업가 세미나도 원데이 세미나도 석 세미나도 안 빠지시면 성공하실 것도 저도 탁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진짜 발빠르게 회사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여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어떡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고 정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스폰서를 위해서도 아니고 파트너를 위해서도 어떨 때는 말은 나 파트너 위해서 해 하지만 결론적인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내가 최고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있다 보면 파트너 위해서도 하고 스폰서 위해서도 하는 거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누구나 1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거를 또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성공할 때까지 할 거니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님 함께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진짜 성공의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폰서이신 우리 김명숙 본부장님 정말 별명이 백과사전이에요. 왜 백과사전이겠어요? 너무 똑똑하세요. 딱 펼치면 뭔가 물어보면 나오고 그래서 진짜 백과사전만큼이나 강의도 똑 소리나게 하시고 정말 성공의 길에 강의를 하실 건데 정말 딴짓하지 마시고 아주 길을 쫑긋하게 들으시면 다들 진짜 또 성공의 그 자리에 다 만나실 겁니다. 네, 우리 김명숙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경인 글로벌 탑센터 100조를 꿈꾸는 스타마스터 김명숙입니다. 네, 제가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계속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좀 오픈해도 될까요? 네.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은 실망하시는 거 아니죠? 예, 마스크 끼고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오늘 강의가 안 나옵니다. 네, 방금 이제 기초사업 설명을 해주신 저희 이제 이호키 국장님이 저의 파트너이십니다. 제가 이제 함께 강의를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이제 애텀에서는 7단계의 우리 직급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네 번째 직급인 스타마스터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 길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가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왜 애터미를 하냐고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애터미를 전달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골프장을 하지? 왜 애터미를 하세요? 제가 왜 애터미를 할까요? 당연히 애터미가 스크린 골프장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스크린 골프장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애터미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무엇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사업을 펼쳐나가시고 확신을 가지시는 게 가장 큰 비전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사진은 제가 본사 예, 기초사업 설명을 하러 갔을 때 저희 본사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제가 올려봤고요. 자, 애터미는 무엇이 비전일까요? 예, 우리에게 오는 이 기회 어떤 이유일지
어떻게 비전이 되는 건지를 제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나한테 애터미를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 하기도 합니다. 사업으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판매자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를 부업을 진행하다가 정확하게 2016년도에 저는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감하게 골프장을 버린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쉬지 않고 달린 것 같아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다 끊었습니다. 애터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한 달 수입이 7,800 선을 딱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1년 했다고 2년 했다고 매년 수입이 배로 늘어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는요, 제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정확하게 제 수입이 두 배씩 늘어가더라고요. 이걸 저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가진 거죠. 부업으로 시작했던 애터미가 왜 좋았냐면, 네,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리스크가 없고 매몰 비용이 없으시죠. 내가 마음적으로 정말 열정으로 한번 뛰어봐야겠다. 이 마음이 애터미의 첫 번째 사업 자금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위험률도 없고 나의 시간과 열정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2년에서 5년 정도를 열심히 달려보았더니 어떤 소득이 생겨요? 예, 자산소득을 만들어가는 기대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제가 달렸더니 제 한 달 수입이 7,800 선을 되는 걸 보고 되게 저도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7,800 선이 될 때 지금처럼 저를 따라오는 저희 밑에 파트너들이 계시죠. 그 국장님들의 수입이 3,400, 4,50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저희 스폰서의 수입을 봤더니 저희 두 배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언젠가 그 수입선을 갈 거고 저의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은 저와 같이 그 수입선을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터미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장 사업도 해봤고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제가 꿈꾸던 그러한 수입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죠? 해보셨는데 어떻게 매년 수입이 두 배로 늘어나던가요? 아니요. 딱 1년이 지나면 아주 미약한 금액에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는 그 정도의 수입이 올라갈 뿐이지 저의 노력과 열정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초사업도 들어봤고 애터미도 알아보셨다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의 수입선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가치가 어떠한 게 있냐면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시간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죠. 돈과 시간의 자유가 모두 다 연관이 있어야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를 왜 했을까요? 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골프치러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스크린 골프장을 하는 것도요. 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골프치고 싶어서 스크린 골프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넓은 들녘이 있는 파란 초원에 가서 골프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 운영에서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돈은 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남는 게 없었고 또 노후 자금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왜 뛰어들었냐면 내가 5년, 10년 집중하다 보면 내가 30년, 40년을 그 삶을 그릴 수 있었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냐? 저는 50살까지만 일하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거의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고 아이 출산 후에 딱 2년 제가 아기 키우느라고 놀아봤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어요. 직장 생활했고 사업했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50살까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가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애터미를 하다 보니 더 내 그릇이 커진 게 뭔지 아세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저만 생각했고 저희 가족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터미를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주변도 들려볼 수 있는 그릇이 생기더라고요. 나만 행복하지 말고 내 가족만 행복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한테
건강과 행복을 주고 싶은 게 저의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꿈꾸는 예,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비전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걸 원하려면 이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거를 플러스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어요. 이 열매는 성공이란 열매인데요.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 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애터미의 플랜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계획과 내 플랜에 맞춰서 나는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마음보다는요. 애터미 제품 굉장히 좋고 굉장히 저렴하죠. 이거를 전달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소비해야 될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다 어느 곳에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보다 더 훨씬 더 비싸게 구매하시고 저희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제품들을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시라는 거죠. 애터미로 마트를 체인지하는 게 당신의 현명한 소비가 자산이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자본이 되어서 나의 성공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파하셔야 되고요. 저 또한 제품이 좋아서 써봤지 다단계를 하겠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품을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내 가족한테 먼저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게 확실한 정보였고요. 정말 제품이 좋다라는 게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 제품들은 광고를 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어때요? 해모임이라는 제품 우리 광고 보셨죠? 자, 나는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네, 손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적인 모임과 이런 걸 다 끊고 애터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터미 해모임이 광고가 딱 뜨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제가 하고 있다고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보면 또 이거 뭐가 생각이 나요? 아, 명숙이한테 주문해야지.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전화 주문도 오고 너 열심히 하고 있어? 코로나 오고 변화진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개인 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가 와서도 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그거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가르쳐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 강의를 보고도 연락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동창생 중에 제가 동창 모임도 당연히 안 나가겠죠. 하지만 친구들은 다 관심 있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나도 저거 좀 배워보고 싶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애터미의 해모임처럼 애터미에서 코어 제품으로 쓰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애터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다른 곳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그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그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자본이 되어서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추워서 안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걸 떨쳐내고 이 자리에 오셨죠. 예, 여러분들의 이게 바로 애터미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 오셔서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를 처음에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옵니다. 들어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아니야 라는 확신이 드시면 제품을 알려야 되고 회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손잡고 함께 오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애터미의 노력입니다.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쉬우세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찌 보면 쉬운데요.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거는 쉽죠.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것뿐인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왜 마음에서 쉽지 않느냐. 내가 확실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맞을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을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같은 사람이 내 파트너로 왔으면 좋겠다. 내 사업자로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드시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더 배우셔야 됩니다. 예. 나 같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열매를 가지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 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처럼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품을 막 공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제품을 정확하게 먹어보고 써보고 체험해 봐야 내 체험이, 그 체험 사례가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거는 나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애터미에서만 내리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가치와 또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어요. 애터미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노, 반발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저 말을 대처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고정관념을 깨질 수 있는지, 이게 공부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예, 집중하셔서 하시다 보면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져 갈수록 나의 이 애터미의 가치는 점점 커져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누군가는 작게 스몰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빅 비즈니스로 크게 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작아 보인다라는 거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겠죠. 그런데 이게 있죠. 빅 비즈니스인지는 이제는 알겠어. 알겠는데 어떠한 대가가 오느냐? 고통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힘들지 않아, 이거는요 아직 막 사업성이 커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막 하다 보니 언제 힘들어지냐면, 파트너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면서 그 파트너를 제대로 된 사업자로 키워가는 그 과정이 힘든데, 그 마음 사기와 그 마음의 관리와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네, 그거는 내 그릇이 아직은 그만큼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함께하는 스폰서의 상담을 받으면서 그릇을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나는 애터미를 내가 왜 하고 왜 꼭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다 있으시죠. 근데 아직 내가 손을 못 들었어. 그러시면요, 어떠한 힘든 고난과 누군가에게 우리끼리 표현할 때는 우리 총 맞았다는 표현 많이 하시죠. 이런 사례가 오면 되게 무너지는 게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람이 꼭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많이 사랑해줄수록 애터미를 모르다 보면 강하게 저한테 마음에 상한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정확하게 나는 왜 애터미를 해야 되고 나는 꼭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떠한 총알이 아니라 대포가 날라와도 견딜 수 있고요, 버틸 수 있고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멋진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내가 손을 못 들었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더 고민하시고 내가 꼭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앉아있다 해서 성공이 되나요? 일단은 머리가 깨어져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알았으면 뭘 해야 돼? 행동해야 됩니다. 네, 나가서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달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설렘이 부족하면 스폰서가 있는 곳에 손을 잡고 오시고, 이 행동을 꼭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 사업하셨거나 내가 정말 떡볶이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맛을 고객들이, 소비자층이 좋아할까? 어느 집 떡볶이가 정말 맛있고 장사가 잘 될까?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장사 잘 되는 떡볶이집 가서 염탐해 보겠죠. 맛은 어떻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셔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려고 오셨는데 지금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 성공하신 분들, 예, 여러분들 위에 계시는 스폰서님들한테 어떻게 본부장까지 갔고 총장까지 갔고 임페리얼까지 갔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어디 가서 물어봐요?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옆집 가서 물어보고 순이 엄마, 영희 엄마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은 애터미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떡볶이 장사를 오늘 문 닫으려고 점포 정리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 집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진 않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도 정말 성공하신 분들의 스폰서님들의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고 어떠한 고충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고
이런 것들을 배워 가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정말 커다란 열매를 갖고 싶다면 나의 마음속에 나를 항상 끌고 가줄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스폰서에 내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그 멘토가 직대 스폰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멋져 보이는 형제라인 스폰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행동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저희 이제 뭐 본사 시스템은 아니지만 저희 노중구 사장 단장님의 산하에 탑라인 시스템을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이 뭐냐면 본사에서 해주시는 바로 시스템이 우리 석세스 세미나가 가장 큰 세미나가 있고 요즘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그 ABR 다 참여하고 계시죠. ABR을 참여시키면서 제품 알리기가 훨씬 쉬워졌고 제품을 써본 고객들이 사업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파트너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 게 바로 본사에서 해주시는 그러한 시스템들입니다. 자, 성공을 향하여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밖에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나의 스폰서의 안에서 함께하는 시스템을 배우셔야 되고요. 내가 해보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고 내 파트너한테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자, 나 오늘 겨울철에 제일 많이 하는 계좌분들은 뭐예요? 김장하러 가셔야 되죠. 김장하러 가셔야 되는데 내 신규 파트너가 오늘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가고 싶대. 자, 김장을 해야 될까요? 사업 설명을 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김장 그냥 애터미 김치 사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소중한 파트너 한 분은 오늘이 아니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1년의 씨앗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생의 애터미 성공 열매 하나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중요하냐? 선과 후가 중요해야 되고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파트너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마음속에서 아 오늘은 내 파트너도 안 온다는데 나도 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만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나의 파트너가 되실 미래에 내 파트너에게 떳떳하고 자신 있는 나의 말이 스피치가 나간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이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설명이 부족할 수 있겠죠. 나도 아직 정확한 성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네, 저의 스폰서나 이렇게 센터에 모시고 오셔서 많은 사람의 이런 함께하는 내용과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거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바로 시스템에 안내하는 거. 그분은 전업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부업자야. 그럼 우리 저녁에 하는 시스템도 되게 많죠. 부업가 세미나도 있고 또 탑라인에서 해주는 금요 세미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소비자와 파트너에 맞춰서 가이드 하시는 게 방법이고요. 더군다나 애터미의 가장 큰 시스템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똑똑해. 내 생각대로만 다 해. 이게 가장 큰 바보의 행동입니다. 나의 생각을 가장 많이 빼야 되는 게 바로 이 고정관념인데요. 나의 생각을 빼고 이미 성공의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뭐 밖에서 잘 나갔었고 뭐 사업을 내가 몇 억씩도 그냥 불렸었는데 내 스폰서 봤더니 별 볼일 없어 보여.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하다 보면 다 깨쳐갑니다. 1년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돼갔더니 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보기엔 반팽이로 보였는데 저 스폰서 말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차라리 내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스폰서가 안내하는 길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성공입니다. 네. 네트워크에서 구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시스템을 만들 줄 아시나요?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전혀 없이 애터미를 시작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게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먼저 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 그냥 무조건 오시면 돼요. 오시면 되고 내가 먼저 배우고 배운 거를 한번 몸으로 행동으로 해보시는 거야. 자, 오늘 한번 우리 소비자한테 애터미를 한 사람씩 전달해 볼까요? 치약도 좋고요, 샴푸도 좋고요, 선크림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디로션, 바디 클렌저도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을 전달해 보면서 내가 먼저 해보고 이거를 나랑 함께 하실 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 가르치는 걸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 나랑 애터미를 함께 전달하고 싶고 애터미 비전을 보고 싶은 그분한테 그분이 전달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내는 거, 그분이 가르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해보는 게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공부하는 이유는 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냐면 바른 길로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을 정확하게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혹시 잘못된 나의 판단으로 외로 더 힘들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를 옆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 바로 시스템에 안에 있는 저의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애터미는 선 투자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돈이 아니라 예, 시간의 투자가 굉장히 첫 번째 투자입니다. 시간의 투자는 내가 공부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팀워크 안에 같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투자인데요. 이게 애터미의 기업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지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얼마만큼 중요했구나. 내가 오늘 해모임 하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함께하는 소비자와 내 파트너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교육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파는 건 혼자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혼자서 절대도 되지 않죠.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선투자를 정확하게 하신 분들이 오늘 내가 김장아지를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왔고 가족 모임에 가지 않고 파트너를 안내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고 이 투자가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바로 대가지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열매가 예,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바로 이것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정확하게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자식 키우고 부모님 공양하다 보면 나의 꿈, 나의 희망은 다 없어지다 보니 처음에 그거를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한 달에 기부하는 양도 거의 없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더 불우한 이웃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딘가에 뭐 진짜 뭐 우리 이렇게 이해중 총장님 단장님 같은 경우는 사단장님은 뭐 10억도 우리 기부하셨잖아요. 이런 그림은 솔직히 처음에 안 그려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다 보니 저도 그런 게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것도 그림이 점점 커지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한테 제가 프로모션을 건 게 뭐냐면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에 식구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친정에는 제가 프로모션을 이렇게 걸었죠. 언니 오빠들을 내가 다 데리고 크루즈형을 내가 100% 쏘겠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천장 되면은 이제 프로모션 돈 받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으셔서 시스템을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가이드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함께 묻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동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예, 많이 듣고 배우다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 키워봤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소리를 낼 때 몇 번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1000번 이상을 들어야 엄마란 단어 하나가 나온대요. 자, 여러분들 나 맨날 듣는 똑같은 소리, 똑같은 사업 설명을 매주 듣고 있어. 마음속에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또 자신 없으시죠. 그게 자신 있을 때까지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서가 꼭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내 입에서 처음에는 100개를 들었는데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20개, 30개, 40개, 50개가 되면서 언젠가한테 100%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전달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한 100일 정도는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또 잡기가 쉽지는 않대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100일을 내가 첫 번 목표를 잡는 거예요. 잡고 잘 견뎠어. 그걸 잘 견디신 분들은 또 6개월을 버틸 수가 있고요. 6개월을 잘 버티신 분들은 1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처음부터 돈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시간 투자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투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하고 가야 될 건지 아닌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100일에 뭔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100일 동안에 내가 배우면요 100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인 거지 성공의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곳에 계신 분들이 1년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6개월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 대신 100% 올인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3년을 집중할 수 있고요. 3년은 시간이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월천덕이 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보면 아 3년 후에 5년 후에 나한테 어떠한 수입이 만들어지겠다는 아마 그릇과 보이는 시점이 나와요. 예, 그 시점이 분명히 기다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 시스템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 사업이고 또 혼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확한 복사가 아닌 복제가 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러면 우리가 복제를 하려고 할 때 과일 하나를 심어서 키우더라도 우리가 예쁘고 크고 풍성한 그런 과일을 얻고 싶지 찌그러지고 썩은 삐뚤어진 과일을 얻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복제가 되는 정확한 그 씨앗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면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나를 점점 더 가꾸시고 다듬으시고 그릇을 키워가십시오. 그게 내가 정확하게 그 포변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파트너들이 복제가 되어서 예,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바로 축적이 되고 또 이게 정말 진실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함께하다 보면 시스템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이제 조금 제가 저렴하게 값싼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받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그들은 애터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만약에 그분한테 그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그분을 직접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고 싶은 거지 실패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전파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이유는 애터미에서 정말 큰 열매인 성공이라는 열매를 갖고 싶어서 이실 텐데 이거를 지켜내는 것만이 이 시스템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멋진 스폰서가 되고 싶고 멋진 성공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는 또 다른 다음 또 일요일날도 부업가 세미나가 또 있죠. 이런 시스템과 그리고 스폰서가 잔소리처럼 하는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날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성공의 자리에 가 계시게 될 겁니다. 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고 또 코로나도 무섭지 않은 애터미인들인 것 같은 맞죠? 예, 저도 솔직히 뭐 코로나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해모임을 많이 먹으니까. 예, 저희는 방탕적이보다 더 강한 해모임이 있습니다. 예, 해모임을 열심히 진짜 입술에 바르시고 드시고 내 몸에 방탄을 씌우셔서 여러분 사업하는 데 큰 힘과 열정이 되기를 예, 당부드리면서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